세 번째 라운드 이어드리죠.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역시 뮬리르가 대활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타이밍이 꼬였을 경우에 무너질 수 있는 트랙이고요. 자,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이 변해가는 메타 자체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 물에 대한 대응을 선수들이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허점을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충분히 좀 익숙할 만한 카트바디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지도 살펴봐야겠고요. 그래서 뮬리를 쓰려면 선행 조건이 팀원들의 공격력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4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뮬리르가 망치 들고 있다 꽂아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물 자체로 좀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미드를 다 먹어내던 락스가 결국엔 1위까지 탈환해냈고요. 물론 신경만 쓰이게 하면 돼요, 뮬리르가. 뭔가 들고 있는 척하면서 신경만 쓰이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거기 어그로 가 있으면서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자, 그 심리전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타이밍 왔어요. 왓츠 타이밍! 자, 두 명 백가우와 준혁을 녹여냈고요. 물론 유나는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바로 뒤집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얻어맞는 상황에서 우주선을 발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속도형 아이템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물을 던지긴 했습니다. 감속된 상황에서 걸리진 않았고요. 힘길이 살짝 꼬이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자, 천사 3개인데요. 천사 3개밖에 없는데요. 일단 막아내면서 속도형 아이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야, 이거 락스가 진짜 방어 너무 좋은데요? 천사 2개 이어서 다 들고 있는데요? 이거 시청구 이렇게 되면 천사 계속 갑니다. 네. 자, 천사의 가호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락스인데요. 아, 이거 너트마이트 입장에서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건 거의 천사 지옥이죠. 그렇죠. 네.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에겐 지옥의 상황을 대신, 만들어내겠는데 대신 자석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날려주곤 있어요. 대신 자석이 3개입니다. 자, 막으면서 준혁 선수가 파고들어야 돼요. 자, 천사냐 자석이냐. 그리고 정민. 자, 앞쪽 어그로. 자, 준혁. 자석 걸리기 전에 미스키. 날아가는 건. 자, 배가 윤석아 그거 너트마이트. 천사 지옥에서 벗어났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게 준혁, 유나, 아이언 세 명의 선수가 자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서 준혁 선수가 어그로 다 맞아주고 어느샌가 그냥 갑자기 뛰어 올라왔어요. 네. 유나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민 선수도 번개망치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팀킬이 염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던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커다랗게 응원할 만한 장면까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 네. 싶었습니다만 천사의 가우 속에서 자석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트랙이었으면 천사 4개가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들어갔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 속도형 템이 좀 중요한 트랙이고 천사 4개가 오히려 템을 순환시키지 못했거든요. 약간 아쉽긴 할 거예요.